그래, 우리 다 이제 실성했어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예? 왜 화내? 오늘 아스톤빌라 맨유의 경기 보러 오신 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웰컴. 패배 요정들 왔네. 패배 요정들의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오늘 이길 수도 있어. 오늘 약간 이기는 각 아니야? 오늘 이길 것 같아서 승리의 세레머니 하나 준비해왔어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패배 요정이 아니라 그냥 맨유가 많이 지는 거예요. 맨유가 이기면 이긴 대로 좋고 지면 또 뭐 턴아웃 뭐 입지 줄어드니까 그것대로 좋고 다 좋아. 아, 턴아웃 주지를 완전 철회했네. 아, 저는 이제 안 되죠. 시작합니다! 이제 가자! 저 유니폼 이거 엘트나 여러분 이거 혹시 여기 근처에서 보시면은 돌 던져주세요. 캔 던져주세요. 어? 오! 오! 너무 쉽게 슈팅 허용하는데요? 됐다! 끼어! 잘했다! 끼어! 왔어 왔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씨! 개같이 뛰라고! 아 근데 이거 좀 길었어. 아 그래도 또 어떻게 해봐야지. 파이트 넘치게 더 뛰어야지. 나이스! 아! 나이스! 아! 1, 2, 1, 2, 2 너무 심한데?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없어, 아니지, 아니지. 어, 아니야, 저,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잇! 너는 공을 왜 못 지켜? 아, 쟤는 저거 못해. 아, 진짜 지공이다, 아스톤빌라. 확실히 속도감이 떨어진 경기이긴 해요. 아스톤빌라 볼 잡았을 때. 아, 톱선 경기 보고 싶다. 어? 아! 어! 조! 나이스! 오! 야! 조!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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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센 줘야지! 왜 안 주는데? 아이씨. 마지라이 나갔고 메가요 나갔어요. 나이스. 좋다. 다행히 진짜 왔다. 그래? 어디야? 왔다! 아! 여유였는데 너무 좋았다. 아, 잘했어. 잘했다. 어. 너무 중앙이었다. 나초야. 아, 진짜. 진짜 저 새끼 어떡하지? 아, 진짜. 저 새끼 만나면 진짜 명치 한번 때리고 싶다. 와. 아, 진짜 너무하잖아, 쟤. 아, 쟤 너무한다, 진짜. 이건 아니지. 와. 이게 무슨 기대감이 지금. 얘가 공격수야? 센터백도 아니고 뭐야 얘. 아, 좀 비슷하게 때려야지. 그래. 계속 가라, 나 좀 보여주네. 진짜 방송도 못했어, 이런 거 보면. 저 새끼 만나면 진짜 명치 한번 잡아줘. 와. 와. 예, 알았어. 문제가 있다는 거지. 떨궈야 돼. 잡어. 쟤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쟤. 진짜 안토니 나와야 되나? 얘네 오늘 0대0으로 끝내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가요. 어? 바로. 아, 이거 또? 설마. 또 카드? 또? 아, 야, 불안하다. 야, 바꾸자. 바꿔야 될 것 같아. 바꿔! 바꿔! 지그레크지 나오고, 역시. 왔다! 안토니가 나오네. 왔다! 안토니가 왔다! 나와. 안토니가 나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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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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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 너무 설렌다. 아, 나 디알로였어. 아니, 디알로가 있는데 안토니의 선택은. 왔다! 아니, 안토니만 봐도 흥미롭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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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오! 그렇지! 나이스! 잡아당겼어! 잡아당겼어! 야! 잡아 캐시야! 잡아당겼어, 임마. 야! 오케이. 가자! 야, 이거 느낌 좋아. 니어로 바깥쪽으로. 니어로 가자. 니어! 오! 슛! 오! 진짜 잘했는데. 후패야, 좋았는데. 안토니 들어오니까 좀 활력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메뉴? 교체 효과? 오, 재미는 없는데 시간 진짜 빠르네. 재밌다는 뜻이야. 스스로 계속 최면을 걸어. 안토니 돌아왔어! 안토니 돌아왔어! 줘야죠! 야, 마지막 괜찮았어. 이상하긴 했는데 조긴 줬어. 안토니, 자신 왼발 딸깍! 슛! 안토니 오늘 펑키해요! 야, 좋다! 안토니 느낌 좋아! 야, 안토니 유일한 패턴. 와, 궤적은 와! 이건데 너무 느리니까 이때쯤 골대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가나! 이거 비기면 다섯 경기째 무슨 건데? 이겨도 잘릴 가능성은 없나? 야, 잡아! 제발, 야투야! 한 번이야! 비로소 진정한 메뉴인 것이다. 아, 진짜 얘는 지가 하려고 실수를 아예 쓰려고 안쪽으로 접네. 아, 가라앗죠. 진짜 실망스럽다. 아, 오늘 뭐 제대로 본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뭐 하는 게 없네. 형님. 어? 아, 형님 최신 거 보고 있네. 싸우는 거 보고 있네. 왜 이렇게 싸워, 쟤네? 모르겠어. 왜 이렇게 싸워? 안전하긴 하지. 6분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6분 이상 줄 것 같은데. 6분이라고 나왔거든. 그래? 더 치나? 더 주겠지, 지금. 6분이야. 쟤네야? 심판이 잡아먹은 것만 해도 지금 6분이 넘어. 어? 아,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와, 뭐야, 넘어졌어! 와, 씨! 와, 욕 나오네, 진짜. 와, 욕 나오네, 씨. 갑자기 누가 쓰러졌어. 와, 크로스라고 하니까 누가 누웠어. 어? 나이스. 역습. 뛰어! 가라앗아. 왜, 왜? 야, 줘야지, 지금! 아!
건데 이거. 아니. 와, 어렵냐? 형님, 이건 진짜 와, 말도 안 돼요. 이거 앞에 떨구면 되잖아, 여기다 그냥. 어? 아, 그 떨구면 되잖아, 저 앞으로. 와, 나 미치겠네. 와, 진짜 저거 심하다. 어. 끝났어. 야, 이렇게 끝낸다고 그냥? 와. 야, 씨발. 메뉴. 진짜 둘이 진짜 똥 같은 경기 보여줬다. 아, 진짜. 솔직히 둘 다. 아스톤빌라와 맨유 경기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경기를 중계를 하고 저도 K리그도 중계하고 이제 주말마다 많은 경기를 보는데 간만에 뭐 챔스 포함해서 최근에 봤던 여러 경기 중에 정말 오래간만에 좀 지루하고 좀 밋밋한 그런 경기를 본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뭐 골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양 팀이 뭐 속도감 있게 굉장히 속도감 있는 경기를 막 한 것도 아니었고 아래쪽부터 좀 천천히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서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꿀잼 경기는 아니죠. 뭐 그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좀 지루했나요? 너무 지루했어요. 약간 조금 이거 어떻게 봤냐면 막 그 둘이서 복싱 하는데 약간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 있잖아. 계속 이렇게 거리만 재고. 그러니까 잽을 막 잽 조금씩 날리는데 막 스트레이트는 안 날리는. 아 이거 너무 재미없는 그런 경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오늘 그래도 조금은 일찌감치 안토니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걸로 끝이었었고 사실 맨유의 공격진은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대신 그게 있네요. 가르나초. 가르나초가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으나 볼을 갖고 있었을 때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가르나초가 기회가 많이 와요. 본인한테. 근데 그때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오! 번뜩이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이제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되는 본인 입장에서 뭐가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본인도 그걸 아니까 더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 자신감이 확 떨어져 있는 느낌이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플레이에 확신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36살의 에반스가 풀타임을 뛰었고 맥와이어가 오늘 에반스와 호흡을 맞췄는데 종아리 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맥와이어도 좀 몇 경기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요거 이제 리사마도 있긴 한데 수비 라인에서 욜러가 부상인 가운데 이제 더리우트, 그다음에 에반스, 리사마로 좀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아 멤버들의 어떤 그 면면을 봤을 때 아스톤빌라도 그 주중에 좀 챔스를 치르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렇죠. 솔직히 이거 0대0이 어쩌면 공정한 경기야. 정말 서로에게 서로에게 이거는 0대0이 맞는 경기 내용이 맞는 경기 내용이고 네. 순위나 최근의 분위기 그리고 홈 어웨이 따져봤을 때는 냉정하게 아스톤빌라 입장에서 더 아쉬운 경기. 그렇지. 그러니까 맨유 현 상황과 별개로 어쨌든 순위는 아스톤빌라 훨씬 높고 최근에 계속 이기고 있고 우리 홈이고 맨유 최근에 분위기 안 좋아. 그럼 우리가 이겨야지. 약간 이렇게 마음 먹을 만한 경기긴 해요, 사실. 챔스에 나가는 리그 지금 아스톤빌라 5위인가요? 예. 아, 5위 팀이랑 비겼다는 건 맨유로서 승리다. 사실상 승리랑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맨유 팬 아니죠? 아니, 냉정하게. T자처럼. 예. 제 맨유 팬 아니야. 예. 비겨서 다행이다. 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맨유 팬들이 다 이런 느낌이야. 맞아. 다 내려놨어, 솔직히. 그니까, 테너에 대한 기대감은, 테너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 그니까, 언제 경기를 되나 보고 있고, 뭐, 이겨도, 그냥 그렇고, 저도, 또 졌구나, 비기면, 그래, 니들이 그렇지, 뭐, 그냥, 다 내려놨어, 맨유 팬들이, 사실. 사실 그렇긴 해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다 두드려 맞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미넨을 이긴 팀을 우리가 비겼다고? 네. 우리 잘하는 거 아니야, 혹시? 라디오 나러 가라 너. 그래 우리 다 이제 실성했어요. 네. 네. 아 근데 마지막 그 기회 너무 아쉽다. 뭐야 이 녀석. 네. 가르나초 아 진짜 중요한 거 딱 하나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면 우리도 이렇게 말 안 하지. 아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이렇게 하는데 싸움 잘 붙일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냥 앞에 떨구면 되는 거야. 떨구거나 그냥 뭐 키를 넘기고 뭘 하고 그거 얘만으로 밀어줬으면 됐어. 그러니까 얘만 안 맞추면 어떻게든 부패가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래도 오늘 안토니를 우리가 뛰는 걸 봤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 아 그리고 맥와이어가 부상하고 나가기 전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잘했어. 수비력 좋았어요. 근데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또 큰 부상인 것 같아서
뭐 지켜봐야죠. 네. A매치 기간이니까 좀 쉬겠네. 네. 맞죠? A매치 다음 그렇지. 네. 다음 주에 이제 쉬죠. 다음 네. 주는 경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또 채팅장에서 장코치 어디 갔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장코치 런치인 거 아닙니다. 바빠가지고 그런 거지. 바빠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장코치 히든법을 나올 거예요. 네. 무슨 장코치가 기대되네. 무슨 메뉴 경기 턴아웃 옹호했다고 런치거나 그러진 않고요, 여러분. 네. 아니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장코치가 턴아웃 옹호했던 지난 시즌 아니었나요? 지난 시즌이었나? 예, 네, 뭐 지난 시즌 네. 뭐 과정 중에서 몇 경기를 보고 이제 거기서만 본 거지 뭐 턴아웃 축구 전체를 뭐 그리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막 턴아웃 무조건 뭐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또 확대 해석해 가지고 막 공격할 뭐 분노하신 건 알겠는데 너무 또 한 명을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네.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고치도. 네. 아무튼 오늘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덕연이란다. 그 단군이나 산체스 없었으면은 참 지루했겠다. 혼자 왔으면 참 지루했겠다. 라는 경기 내용이었는데, 아, 맨유 경기 보는 게 매 라운드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안 그래요? 전 이제 내려놨어요. 아, 내려놨어?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근데 않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무섭지 않아. 이거 턴아웃 잘리면 바로 잘린다는 소식 나오는 거,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 모르죠. 뭐. 언제 잘려도 아. 지금 솔직히 지금 바로 좀 이리단감은 있는데, 솔직히 잘려도 뭐 이 정도 아니고 언제 잘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이제 진짜로. 왜냐면 지금 반등하려면 지금부터 뭐 말도 안 되게 앞으로 승 뭐 이렇게 해. 경기 대응 미쳐. 안토니 막 돌아. 근데 막 이겨. 그러면 솔직히 여론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아 바뀌지. 그거 바뀌는데 그렇게 되냐고. 안 되지. 되겠어요? 네. 난 그냥 토트넘 그 경기부터 이제 완전 돌아섰어요. 아~ 토트넘 3대0 그 경기는 말도 안 돼. 그거 마트에 갔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맞지. 사실 포르투도 비기긴 했지만 솔직히 포르투 전반전에 골키퍼 정신 차렸으면 맞아. 예,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어. 말도 안 되는 경기였어요. 네, 그것도. 2대0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3대2 되냐고. 2대0에서 어떻게 3대2가 되냐고.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2대0에서 3대2가. 그러니까. 물론 포르투도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그렇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맨유 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답답하고 빠기치는 그런 경기 결과를 알고 난 상태에서 볼 건데 오늘 모처럼만의 경기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네. 웬만하면 PL 경기가 볼만하고 재밌는데 또 옆에 첼시하고 노팅엄 경기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박진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아스톤 빌라와 맨유의 경기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